안녕하세요. 선야촌 나라입니다. 이렇게 낮은 야산, 풀밭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자생하는 버섯입니다. 이쪽에 버섯이 있어서 전에 땄던 자리인데 가을철에 주로 올라오는데 지금 이렇게 늦가을인데도 이 새로 올라오는 버섯입니다. 이쪽에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렇게 풀 좀 제쳐냈습니다. 이제 갓 올라오고 싱싱한 버섯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는 버섯입니다. 하나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발로 올라옵니다. 해서 무더기 버섯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방망이처럼 밑에가 굵습니다. 해서 방망이 버섯이라고도 부르고, 바로 잿빛 망가닥 버섯입니다. 갓 윗면의 색깔입니다. 이렇게 갈색, 중앙부는 약간 흑색을 띠고 전체적으로 또 흑갈색을 띈 것도 있습니다. 맛있는 야생 식용 버섯입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제 갓 올라온 버섯입니다. 깨끗하니 참 좋습니다. 이 잿빛 망가닥 버섯은 죽은 간도 살린다고 간암이나 간염, 비형 간염 등 간 건강에 좋은 버섯입니다. 이쪽에 것도 이거 요리해서 드실 때에는 다양하니 취향에 맞춰서 식용하면 됩니다. 살짝 데쳐가지고 참기름 소금장 같은데 찍어 먹어도 좋고 국거리에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찌개 같은데. 지금은 올라올 철이 거의 지났는데 이렇게 늦게 이 한 군데 자리를 알면은 처음에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한 군데 찾으면은 그 주위에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버섯입니다. 해서 이 해년마다 따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잿빛 망가닥 버섯은 베타클로칸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간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다양하니 몸에 좋은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이 먹어보면은 아삭아삭 또 식감 또한 괜찮습니다. 이렇게 몇 개 땄습니다. 그리고 포자 부분은 내년에 또 보게 이쪽에 토닥토닥 해주고 맛있는 야생 식용버섯, 잿빛 망가닥 버섯이었습니다. 그럼 선야촌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